오늘 7월 3일 월요일 보름달이 뜨는 날 브리고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7월 2일 저녁 7시 27분 43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통가에서 규모 6.9, 진원의 깊이는 225km의 강진을 비롯한 네 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인근 피지에서도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달 6월 11일 밤 필리핀 루손섬 알바이주 활화산인 마연화산이 용암을 분출했으며 이로 인해 화산 주변 반경 6km 내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던 곳이고 또한 필리핀 북부 바탕가스 앞바다에서도 지난달 6월 15일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한태평양 조산대를 구성하는 곳으로 일본 대지진 발생 시의 바누아투와 마찬가지로 자주 도미노 강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일본 규슈 지역의 중소형 화산들에서 연속 폭발이 발생 중이며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월 3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 관련하여 오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여럿 있으며 특히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면서 관동지역의 불안감도 커져가면서 관동대지진과 현재의 관동지역의 지진 관련 전조현상들이 겹쳐진다면서 2차 관동대지진 주장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8월 26일 일요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1923년 8월 26일 보름달이 뜬 지 5일 후인 9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58분 35초에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관동 지방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미국 USGS 기준 8.0 진원의 깊이는 15km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지진이 대화재로 번지면서 도쿄, 요코하마 지역을 비롯한 관동 일대는 전기와 수도는 물론 전신, 철도까지 파괴돼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7월 3일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년이 지난 보름달이 뜨는 날이며 100년 전 관동 대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23년 보름달이 뜬 지 5일 후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관련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 2023년 도쿄만 지진 이후 역시 악취 소동이 있습니다. 또한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악취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번 같은 현상이 대지진 발생 시기와 맞추어서 발생할 때에는 악취와 대지진과의 무언가 우리가 몰랐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추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동 대지진은 보름달이 뜬 지 5일 후에 발생하였으며 오늘 7월 3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저기압과 강수대입니다. 관동 대지진 전날인 8월 31일 일본 규슈 지방에 태풍이 상륙했고 지진 발생 당일인 9월 1일 오전에는 동해로 빠져나갔으나 이 태풍이 일본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방에 거센 남풍이 불고 있었으며 목재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선 도시구조에 강풍까지 부는 바람에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화염, 소용돌이까지 발생했으며 단 15분 만에 화재로 인하여 3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역시 일본에는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닝 반도에서 건너온 강력한 저기압과 강수대로 인하여 폭우가 몰아치고 있고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방에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사점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심해어가 대량으로 잡혔었으며 최근 후쿠이현에서 심해어인 류그노츠카이 두 마리가 출현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심해어 출현이나 태풍악 취소동 등등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기록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해어 출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1974년 겨울에 대왕오징어가 7마리가 잡혔고 그 해 오가사와라제도의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76년도에도 대왕오징어가 잡힌 지 얼마 후에 시마네현 이즈모시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멕시코에서 산갈치가 발견된 지 열흘 후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산갈치가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동 대지진 당시의 태풍과 현재의 저기압과 강수대의 상관성 역시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 관련 주장을 살펴보면
미국 마이애미 대학과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 연구진은 지난 50년간 IT와 대만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의 지진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많은 비를 몰고 온 열대 사이클론 후 4년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지구물리학연맹 연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 많은 양의 비는 수많은 산사태와 심한 침식을 일으키며 그 결과 지표면에서 많은 물질이 씻겨 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 단층대를 따라 가해지던 스트레스가 방출되고 단층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취소동 관련하여도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특임 교수는 악취소동은 대지진의 전조라며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 관동대지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알류산열도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최근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인 것도 관동대지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알류산열도와 캘리포니아 역시 부리고리에 속하는 지역이기에 최근 많은 군발 지진과 강진들이 불안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부리고리는 큰 말뚝 모양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어 전체 길이가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뉴질랜드 북쪽과 아시아 동쪽을 잇고 알류산열도를 따라 북미, 남미의 서해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리고리에는 일본 후지산,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등 총 452개의 화산이 있고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부리고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알류산열도의 갑작스러운 지진 증가도 불안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며칠간 수백 번의 군발 지진들 그리고 그 중에는 7월 2일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남남서쪽으로 19km에서 발생한 규모 3.8 진원의 깊이는 29.7km의 지진도 포함됩니다.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폭발 중인 캘리포니아와 알류산열도의 원인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서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와 알류산열도가 최근처럼 함께 폭발할 경우에는 필리핀과 남미 지역에서 함께 연동되어 도미노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필리핀과 중남미 지역의 지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지진입니다. 지난달 6월 2일부터 어제 7월 2일까지의 지진을 살펴보면 6월 15일에 필리핀 규모 6.2, 19일에는 멕시코 규모 6.4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필리핀의 마요나산도 폭발을 하였으며 며칠 동안 필리핀에서 말씀드렸듯이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알류산열도의 폭발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간 7월 3일 월요일에 가장 불안한 것은 7월 2일 저녁 7시 17분 43초에 발생한 규모 6.9 진원의 깊이 225km의 강진이 발생한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통가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지역의 강진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아직도 규모 7에서 8 이상의 강진이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규모 7에서 8의 강진이 발생을 하여야 하는데 말입니다.